말도 안 돼. 대한민국 특전사 707 특수 임무대대 출신 이창규라고 합니다. 707 테테르 특수 임무대대 적육 출신 교관 박수민입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707 베테랑 특수임무대대 출신 교관 박은하입니다. 이제부터 생존 시작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총도 엄청 잘 쏘시고. 오. 예를 들면 이런 거 젓가락 꽂아서 터뜨리고 막. 어머. 인간 병기예요. 인간 병기요? 병기? 아니. 뭐라고 해야 돼? 무기. 굿모닝. 안녕하세요. 오, 멋있다. 어, 잘 생기셨다. 안녕. 오, 되게 예쁘시다. 거울이 있다. 되게 예쁘시다. 우리 웃으면 안 되는 건가? 왜? 열정쇼 이거. 아, 너무 멋지다. 어, 멋있다. 어, 멋있다. 안녕하세요. 자, 앞으로 출판. 자, 앞으로 출판.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제자리! 여러분 놀러 왔습니까? 자, 이곳은 재난 상황을 대비한 종합 생존 훈련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시나 자연에서 겪을 수 있는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여기서 받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저쪽에 있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어, 또. 도장이 없었어. 올라온 거 아니야? 무기야! 왔어? 아, 네! 아, 왔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아, 저 어떻게, 오 마이 갓. 자,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개인 행동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체로 우리가 생존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약속은 지키는 걸로 합시다. 네! 자, 본인이 주워온 물건 앞에 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네. 땔감할 용도로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뭡니까? 이 종이랑 이거 나무랑 돌을 네. 이걸로 불 피우려 가져왔습니까? 혹시나 해서 네. 그 부싯돌이라는 단어 때문에 작은 돌로 사정없이 문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보통 그 부싯돌이라고 아, 하면은 네. 부싯돌이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부싯돌이라고 하면은 약간의 그 석영이 들어간 보면은 왜 반짝반짝하는 그런 석영이 들어간 아~ 돌들이 부딪혔을 때 불꽃을 좀 튀길 수가 있어요. 담배 누굽니까? 담배? 담배 꽁초를 많이. 담배 꽁초를 왜 다 주워왔어? 담배 누굽니까? 저희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네. 좋은 생존 아이템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약간의 불꽃만 있으면은 안쪽에 보면은 네네네네네 이 연초 있죠. 연초 이걸로 네네네. 불씨를 옮겨 담아서 불을 네네. 피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에 관련된 흔히 보는 그냥 담배꽁초 이런 쓰레기라도 어떤 생존 상황에서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그런 물품이 될 수가 있어요. 와,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뭔데? 은박! 이거 은박 빗으로! 은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빗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또는 건전지라든지 이렇게 그 후레쉬 건전지로 은박을 연결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딱 좋아. 우와. 좋았어. 생존 연금 되겠죠. 너무 그럴싸하고 많이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구해 왔습니다. 글쎄 말이야. 그래서 좋았어. 그 느낌 왔구나. 좋았어. 우리 헤맸어. 우리 헤맸어. 그만한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걱정. 그러니까. 저희 쓰레기만 들고 오자.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네? 소리. 아, 아. 5초. 5초입니다. 전방에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멤버들! 네, 예. 자, 이제 준비됐습니까? 아, 그리고 교관님! 생각보다 가까이 보니까 잘생겼네요! 웃는다! 교관님! 자, 자, 아! 너무 교관님 웃었다! 설레요! 교관님 웃음 어쩌고! 어머! 자, 아무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안 통합니다. 예. 자, 교관을 바라보면 자, 이제 교관을 바라볼 겁니다. 네. 자, 집중하시죠. 올라섭니다. 두 발열 난감 밖으로. 그렇죠. 자, 지금 불이 난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탈출을 해야 돼요. 네. 자, 중심은 다리를 접으면서 뒤로 실겠습니다. 자, 로프 두 손으로. 괜찮아요? 자, 갑니다. 올려줘? 어, 괜찮아요. 이거 안 풀겠죠? 네. 자,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밑에 좀 잡아주세요. 자, 중심 뒤로 갈 겁니다. 뒤로, 뒤로, 뒤로. 자, 중심을 뒤로 보내세요. 자, 자신 있는 모습 어디 갔습니까? 자신 있는 모습. 자, 중심 뒤로. 네. 줄에 의지하고 저 믿으십시오. 어, 잠깐만요. 이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잠깐만.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 자신 있는 모습. 너 번지 점프 했다며. 오,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자신 있으십니까? 대신에 두 번 뛰어도 돼요? 오, 재밌겠다. 어, 근데 조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레펠. 오, 멋있다. 보니까 쉬울 것 같은데, 왜냐면 생각보다 너무 안전하고. 아, 사실 제가 하기 전까지도 괜찮았어요. 뭐, 걱정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거 좀 더 당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안, 이거 괜찮겠죠? 저 그냥 아무 힘 안 줘도 되죠? 저 다치지 않겠죠? 언제 내릴 거예요? 하나, 둘, 셋요. 믿어도 돼요? 우기! 할 수 있다! 우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거를 뛰어내려야 나는 살아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힘 줘! 네, 힘 줬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외치면서 내립니다. 잠깐만요! 자, 야! 잠깐만요! 자, 중심 뒤로! 어떡해! 잠깐만요! 뒤에 보지 마! 자, 지금 불이 문 앞까지 왔습니다! 야, 할 수 있어! 오케이! 잠깐만요! 자, 실제 생존 상황임을 생각을 하시고 자, 내려갑니다! 그 순간 너무 무서워. 어떡해. 자, 천천히. 제가 천천히 앞으로 갈 건데 몸이 뒤로 예, 쏠릴 겁니다. 그 참고 참으셔야 됩니다. 자, 하십시오. 불이야. 불이야.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몸 좀 다 풀리셨습니까? 네. 자, 뒤로 돌아.
네, 앞에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할 훈련은 수상 훈련인데 물을 제가 만났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품을 이용을 하여 부력 도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높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무릎까지 오는 물이어도 발이 뜨면 그때부터는 공포가 오니까. 정현이랑 시영이가 옆에서 다 한마디씩 해주더라고요. 언니, 만약에 빠지면 내가 무조건 구해줄게. 겁먹지 마. 되게 많이 응원했죠. 언니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자, 전체 준비됐습니까? 네! 자, 목소리가 자신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네! 자,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PT병. 이 PT병 하나로 솔직히 물에 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이 긴장 상태면은 이거는 전혀 무용지물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 두 개로 부력 도구를 만들어 줄게요. 내가 좀 수영을 좀 할 줄 알면은 이것만 끼고 있어도 물에 충분히 떠서 표류를 할 수도 있고, 불안하다 싶으면 중간에 연결줄을 하나 담아줄게요. 자, 이렇게 끈으로 연결된 PT병을 이제 등 뒤로 돌려서 겨드랑이에 끼고 이렇게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은 그렇게 깊진 않아요. 자, 이렇게 PT병 두 개를 겨드랑이에 끼고 머리는 어디로? 상류 쪽으로. 왜냐면 내 발이 지금 물길 따라 떠내려가는 방향은 내 눈으로 봐야지 어디 바위나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자, 이대로 그대로 누워볼게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저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긴장했다라는 거는 다리가 결국 치우쳤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다리를 치우치면 편안하게 물에 떠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발이 닿습니다. 밥 안 먹으셔도 됩니다. 네. 발이 닿습니다. 나왔죠? 됐다. 자, 도전하는 김민규 교수한테 박수! 물은 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교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되게 힘이 되고. 아니, 진짜 별거 아닙니다. 저 믿으십시오. 네. 자, 겨드랑이 보내주십시오. 아니, 환기보다 훨씬 쉬워요. 네. 제가 목을 받쳐드릴 겁니다. 뭐.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천천히 누우십시오. 천천히. 자, 천천히 앉으면서. 자, 앉으면서. 자, 앉으면서. 괜찮아요. 옳지, 옳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겨냈습니다.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한 번만 더 침착하게. 꽉. 놓칩니다. 김민희 선수 어제도 이겨냈습니다. 어제도 관광지 승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해내셨습니다. 몸도 마찬가지 해낼 수 있습니다. 됐다. 믿습니다. 믿어요. 됐다. 일어나시면. 뒤로 교관님 있어요. 다시 있어요. 천천히. 자, 앉아보시죠. 그냥 앉아보겠습니다. 앉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예. 자, 목욕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는 냉탕이다. 자, 냉탕이다. 좋습니다. 됐다. 자, 여기는 냉탕이다. 자, 앉는다. 자, 앉는다. 앉아도 목 밖이 안 온다. 자, 앉아도 된다. 앉아도 된다. 자, 앉았어요. 앉았어요. 좋아, 좋아. 다리 펴세요. 다리 펴세요. 자,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요. 좋아. 괜찮아요. 됐어. 좋아. 자, 목 드세요. 목 꼭 들고, 목만 힘 빼고. 괜찮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어제 완강기 기억합니까? 네, 기억합니다. 아, 네. 그거 그렇게 제가 천천히 놔드릴 거예요. 자, 힘 빼고. 너무 안정돼 보여. 자, 박 교관님, 손 빼시고. 힘 빼. 됐습니다. 떴어요. 떴어요. 힘 빼고. 괜찮아요.
떴어 떴어. 어 떴어 떴어 떴어. 떴어 떴어. 떴어 떴다 떴다. 갑니다. 자, 힘 빼고 힘 빼고. 떴어 떴어. 지금 혹시 엉덩이 닿나요? 안 닿았어. 떠 있어요. 지금 충분해 충분해. 자, 천천히 천천히. 힘 빼고. 자, 됐어요 됐어. 떴어 떴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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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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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니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절대 물에 안 빠져. 절대. 됐어. 이미 떴어. 바로 손 났잖아 손 났잖아 손 났잖아 손 손 났잖아 손 났잖아. 가봐. 손 났어. 페트병에 내 몸을 맡겨야 한다라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10초만 10초 세줘요. 7, 9, 8, 7, 6. 근데 다들 뜬대요. 해보래. 아, 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5, 4, 3, 2, 1. 그들이 없었으면 나는 못했을 거야. 아, 박수! 아, 박수! 자, 일어나시죠. 잘했어요! 잘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이미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물에 잘 뜹니다. 자, 봉지 입구 잡으십시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앉아. 자, 냉탕에 앉는다. 냉탕에 앉는다. 냉탕에 앉는다, 그냥. 냉탕이 앉는다. 뜯어져 있을까? 냉탕이 앉는다. 다리 핀다. 다리 핀다. 다리 핀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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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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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괜찮았어. 괜찮았어. 쫙 잡고. 잘한다. 생각보다 잘해. 한번 해봤습니다. 가위입니다. 가위. 발을 조절해서 저기 가서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발로. 같이 해야 됩니다. 걱정 안 돼. 대박. 오, 잘해. 이미 떴어. 자, 손. 자, 떴습니다. 떴습니다. 아, 너무 잘해. 자, 돌아가면 다 발로 조절. 발로 조절. 다리 오른쪽. 자, 돌아가면 다 발로 조절. 발로 조절. 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반쪽. 반쪽. 다리 오른쪽.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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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쳐. 잘했다. 잘했다. 어, 훨씬 편해졌습니다. 잘했어요. 박수. 자, 김민경 경생 집중. 나는 살아있다. 세 번 외치십시오. 크게.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자, 다 같이. 나는 살아있다. 선해.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아, 여러분들 살아남았습니다. 박수. 네, 언니는 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또 교관님도 대단하다고 생각 들었어요. 진짜 언니를 엄청 많이 응원해줬잖아요. 저희 멤버들보다 더 많이. 아, 그런 모습 보면서 좀 저는 좀 감동받았어요, 교관님한테. 저 민규 언니 그 처음 이거 플라스틱 했을 때 엄청 울었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솔직히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아, 정말 물이 이 정도로 공포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오히려 이해를 하게 됐고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안 하는 게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게 두려움을 이기는 거잖아요. 민경이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두려움만 극복하면 아마 누구보다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공포증 있다고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저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여서 또 극복하게 만들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이게 뭐 얼마나 대단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웬만한 정신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신력하고 의지가 정말 좀 남다르지 않나 하는 기획성이었습니다. 어, 표정이 한결 좋아지셨습니다. 어, 너무 여유있다. 이게 훨씬 더 뭔가 안정감을 입는다. 아, 서 자, 여러분들, 2인 1조로 해서 산을 올라갈 건데, 자, 거기에 하나 또 미션이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말도 안 돼.
쌀을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다친 옆에 친구라든지 뭐 부축을 할 수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도 있고 뭐 개인이 아닌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서로 협동하는 그런 협동심을 또 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오! 대박. 애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게. 역시 엄마네. 근데 이거 20kg 있는데. 20kg 왜 있죠? 20kg도 한번 네, 드셔도 괜찮습니다. 들어보자. 50kg 가져. 혼자 혼자 안 돼. 이게 혼자 못 하고 가지. 질문 있습니다. 20kg는 누가 드는 겁니까? 20kg는 제가 들겠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와! 이 교육생들도 뭐 그 정상까지 가는 어떤 도전이었는데 저 역시도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20kg를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요. 저도 나름대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범단산 정상까지 2.47km. 와 멋있다. 자 여러분들 이 물건을 가지고 정상까지 가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꼭 그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높게 올라가면 그게 있어요. 고환 반영? 높게 올라가면 그게 있어요. 고환 반영? 아 테이핑을 잘랐는데. 아 테이핑을 잘랐네. 고환? 고환? 웬 고환? 고환? 공항장애? 공항장애. 고소? 고소 뭐지? 배우사. 자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교님. 고. 고산병. 고산. 그게 고산지. 고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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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고환병이라고 하는 거야? 고환장애. 고환장애. 아니 그게 안 돼. 그거 진짜 한자예요. 이미 고환장애는 좀 그거는 화낼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손 잡아 잠깐만. 손 댑니다. 자 의자 잡아. 의자 밑에. 힘 빼고. 준비.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다리 힘준 거 보인다. 예. 와. 준비. 시작한 걸 준비. 으아! 와. 잠깐만 한 걸음만 더.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오. 오. 와. 시영이! 장난 아니다. 오!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와! 시영이!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이거. 와! 시영이! 장난 아니다. 이 밑에 벌리는 거 아니야? 밑에 아닙니다, 이거. 밑에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든 벌리면 됩니다. 밑에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든 벌리면 됩니다. 힘은 빼. 넘어진 거 끝 아닙니까? 아, 진짜 미친. 아니, 무슨 걸려가지고. 언니. 나스. 아, 인경이. 아. 와, 황소 왔다, 황소.
서로 지금 기싸움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라이벌끼리. 와 언니 슬리퍼 신고 진짜 멋있다. 와. 슬리퍼 신고 이겨버려 그냥. 민정아 장군. 언니 화이팅! 장군! 자 박교환님 화이팅! 뒤에 뒤에 보지. 박교환님 이번에 지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아 너무 쉬는 시간 주면 안 돼. 응. 빨리 가자. 빨리. 와 이거 빅매치입니다. 빅매치. 진짜. 저희 박교관이 평상시에 하체 키우려고 운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전 안 키웠습니다. 아 시간 끌지 말지 말입니다. 저 진짜 여기 2번은 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놀래? 왜 놀래? 아 이런 느낌이셨습니까 다들? 제 뼈가? 네네. 깜짝 놀랐죠. 오. 힘빼고 손 뺐습니다. 네 힘빼고 힘빼고 자 준비 파이팅! 준비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시작했습니까? 준비 시작! 시작했습니까? 하였습니까? 저 가도 됩니까? 옳지 좋습니다. 우리... 시작. 옳지. 옳지. 자 올라갑니다. 감자 봤어. 감자 옳지. 자 이 발 위에 발등에 있는 로프를 밟아요. 좋다. 언니 잘한다. 아 이만큼 올라도 이렇게 힘들어요? 민경 언니 발에 좀 더 힘을 줘야 될 것 같아. 발로 버텨야 되는데. 자 끝까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옳지. 좋습니다. 네. 아 더 이상이 안 오르. 아. 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민규 교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와! 김민규 교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 화이팅! 다리 잡고! 언니, 화이팅! 괜찮습니까? 도와드릴까요? 이 어땠습니까? 교관 웃기지 않습니다. 교관님 교관님 웃지 않습니다. 교관 웃기지 저 아무 웃음이 여기 땅 파겠는데요. 땅이 많이 파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가 나오는데요. 교육생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 잡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 훌륭해. 박수. 훌륭해. 훌륭해. 진짜 반 왔어. 반 이상 갔어. 자, 내려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것도 되게 대단합니다. 아, 멋있어요. 언니 멋있어요. 대단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우리. 진짜 살아있다. 살았다. 살았네. 너무 덥다.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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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가네. 시간 진짜 안 갈 줄 알았는데. 그지? 네. 아, 드디어 이제 교육생을 만나러 갑니다. 벌써 50시간이 지났어. 나에겐 짧은 시간이었는데. 왜 안 와? 아, 어떡해. 빨리 오세요. 제발. 여기 살아있다고요. 이 박사. 이 박사. 나가고 싶다. 살아있다구요!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다! 50시간 생존을 성공을 하셨습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멘탈 책임지는 우리 이 박사. 일로 와요. 오세요. 어머, 헬멧. 어, 헬멧도 왔네. 뭐 많이 해 드셨어요? 네. 네. 저희 소라도 먹고요. 호박도 찾아가서 호박도 먹고. 성게도 먹고요. 호박도 세 가지 조리법으로. 호박. 매번 다르게. 역시 이게 하면 할수록 또 아이디어가 늘고 응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이 많아지죠. 저희 그 훈련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 그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불은 진짜 잘 피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맞아. 이제 아무렇지 않게. 불 피우는 거는 일도 아니지. 껌이에요. 완전 이 생존에 적응을 하셨나봐요. 네. 우리에게 맞아요. 이 50시간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우리 성공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네요. 아닙니다. 우리 배운 거 다 했습니다. 배운 거 다 해봤어요. 네. 다. 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